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튜브 영상 시청 시간, 보는 방법,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독자 수는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지만, 시청 시간은 좀 보기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저도 초보지만, 그렇고요. 잘 아시는 분은 안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세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요맨 위에 검색창에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검색을 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요거 열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열기를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분석 이렇게 더보기 동영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대시보드 요 옆에 보면은 여기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 대시보드 동영상 재생 목록 댓글 분석이 나오잖아요. 분석을 다시 터치를 합니다. 네, 분석을 터치를 하면은, 분석을 터치를 하면은, 요렇게 보면은, 여기 실시간 조회수, 시청 시간 조회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궁금하잖아요? 시간이 궁금하니까 여기 시청 시간. 근데 여기는 지금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으로. 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좀 이제 편리하게끔 휴대폰으로 볼수 있게끔, 휴대폰으로 보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 맨 위에 여기 분으로 나온 거를 여기 분으로 나왔죠. 분으로 나오는데 여기 요 아래 보면 12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를 터치를 하면 여기 전체가 나옵니다. 전체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 시간하고 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분으로 나와 있잖아요. 시청 시간이 총 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나누기 60을 하면은 총 시청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영상 시청 시간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